너 정말 왜 이러냐? 어?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그렇게 얼척 없는 짓을 하냐?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주 애틋하시네. 내가 죽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이제 남남인데. 변호나 하시죠 변호사님. 남 인생 참견 말고. 내가 하다하다 너 죽는 꼴까지 봐야 되냐? 감옥 가는 꼴도 보실걸요? 근데 말이죠 이광남 씨. 소주 일곱 병에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뜻이 있긴 뭐가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라. 작년에도 막내 처제랑 나랑 얼마나 애간장 태운 줄 아냐? 아버지 동생들 좀 생각해. 그거 보는 가족들 전부 트라우마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안 죽어서 미안하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 자존심 상한 거 아는데 참아. 쪽팔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울지도 말고. 폰 줘봐. 폰은 왜? 줘봐. 무슨 내용 들었는지 알아야지. 내가 다 말했잖아.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해 법적으로. 황청길하고 통화하고 문자한 거 없애지 않았지? 없애지 말래서 안 없앴어. 줘봐. 꼭 봐야 돼? 봐야 돼. 같이 살 때도 폰 같은 건 안 봤잖아. 그땐 남편일 때고 지금 난 변호사야. 넌 의뢰인이고. 변호사 제일 등목이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는 거고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싹 지울게. 줘. 첫눈에 반한 누나. 얼른 품에 안고 싶다. 빨리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지 않나. 그래. 누나, 자? 아직 안 자. 잠이 안 오네. 지금 만날까? 사람을 어쩜 이렇게 설레게 해. 누나만 보면 돌아버릴 것 같아. 얼른 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나도.